손 안 뜨거? 안 뜨거워요. 뜨거. 으아. 아, 소금 이렇게 만든다. 바로 짜잔, 포장도 너무 이쁘죠? 삼겹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직접 농사 지어서 짠 들기름, 부단추, 그리고 스페셜 메뉴 짜잔. 이게 뭡니까? 저희 밭에서 채취한 달래, 장.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두릅 장아찌 담가놨던 거거든요. 요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트 구성을 보시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한 세트에 딱 돼있고 안에 보냉색까지 딱 돼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으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캠핑용으로도 그 가방 하나 딱 들고 나가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 막 고기 막 준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들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고기 막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알 수밖에 공간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건 자체가 냉장고예요. 그냥 딱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루 종일 내버려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요. 유튜버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내가 처음에 먹여줬잖아. 여러분 보셨죠? 아니 뭘 해줘도 안 먹여줬대. 내가 제일 처음에. 와. 그래서 해준 거야. 아무 생각 없다는 거야. 살아 있네. 저희가 이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이런 것도 먹어봐. 아스파라거스. 참고로 야채 잘 안 먹습니다. 68이에요. 하지만 여기 어울린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더럽게 비싸요. 사장님 오늘 한 3개 먹어야 돼요? 네. 왜 내가 못 먹을까요? 1절 안 먹잖아. 아예 야채를 1절 안 먹어. 1절. 아, 레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 짜라란 짠. 어때요? 전문 업체가 한 것 같죠? 딱 배달 온 것 같아요, 호텔에서. 고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칼이 이게 뭐니? 오, 기가 막히게 잘 익었습니다. 우와. 자, 먹어봅시다. 와, 완전 익었다. 진짜 거짓말하고 정말 비싼 스테이크 집 있잖아요. 정말 비싼 막 1인분에 막 7만원, 8만원, 9만원 했던 거기서 먹는 느낌. 속바속촉이다. 속삭이도 확실히 굽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 엄청 부드럽네. 고기가 좋아야 돼. 저희는 이게 처음 구워보거든요. 야, 근데도 이렇게 맛있다. 아, 근데 캠핑 갔을 때나 집에서 특별한 날에 이렇게 먹으면 좋겠네. 두꺼운 거. 아까 오버쿡팅 그만 익혀야 된다고 했죠? 이제 다 익힌 거야. 이게 레스팅까지 해야. 와, 진짜 두툼하다. 자, 여러분들. 짜잔. 와우. 이렇게 선홍빛이 나와야 진짜 잘 익은 거예요. 와, 나 스테이크 소질 있나 봐. 정말 잘 익었어. 이게 빨갛게 핏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선홍빛이 돌아야 돼요. 와. 이거 먹어봐요. 와.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이게 선홍빛? 찍어가
와. 근데 확실히 레스팅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좀 덜 익었어도 안에 까지. 어서 또 같이 먹어봐. 세상에서 가장 야한 채소. 버섯. 버섯. 갑자기 생각나네. 버섯. 자, 오늘 닭회장님 생일을 맞이해서 일단은 정말 맛있는 고기 그 에브리육, 네이버에 에브리육이라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도 달아놓을 거지만 거기 검색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닭회장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고기를 좀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캠핑 세트가 있고 선물 세트가 있는데 선물 세트는 너무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받아보시면 약간 진짜 명품 받는 느낌이에요. 딱 색깔도 너무 이뻐. 약간 에르메스 빛 딱 난다고. 그리고 캠핑 세트 같은 경우에도 안에 보냉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바로 캠핑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스박스에 담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렇게 딱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돼지고기로 양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호크하고 우대갈비 숯불에 구워 먹으시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찮으신 분들도 이렇게 마당에서 숯불 피워놓고 그 토마호크하고 우대갈비 탁 그 알죠 알죠 이렇게 캠핑 그 바베큐에 탁 넣어놓고 일단 삼겹살로 목살로 애를 배 좀 채워 그 다음에 그거 바베큐 그릇에 탁 훈제한 거 딱 갖고 와서 썰어서 드시면 아이 100점짜리 아빠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또 지인분들 친구분들 불러갖고 딱 한번 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중량 대비 되게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링크 들어가서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닭회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